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창현님께서 HYTC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1000억 미만짜리 종목입니다. 네. 아, 지금 9,229원에 비중은 50%나 담으신 그런 상태인데요. 많이 담으셨네. 9,200원이면은 최근에 이제 밀리고 나서 바닥에서 사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매수가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비중도 많고 전 이 회사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2차전지 기자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장비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이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삼성 SDI 향으로 거의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가 쏠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제 15%에서 20% 정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 해 매출이 약 30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분기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 영업이익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HYTC의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연 다른 2차전지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매력도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HYTC를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HYT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는 수급이 좀 활발하게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반전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살아있다가 지금 최근의 구간에 와서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주도주들도 약하고 그러면서 2차전지 장비 쪽들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쪽은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Y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강하기에는 힘든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Y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것 같기는 해요. 바닥을 잡아줬는데 그럼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와 주려면 일단 이슈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겠죠. 지금 매출 비중처가 거의 대부분 삼성 SDI 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삼성 SDI에서 대규모의 뭐 수주를 따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또 뭐 새로운 장비를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삼성 SDI 향으로 매출 비중이 거의 쏠려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출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 HYTC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9,400원에서 9,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0원 정도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수급도 전체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요. 다른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도를 느끼기에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뭔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제약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CPI가 발표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으니 분위기가 반전됨에 따라서 또 수급이 들어가는 쪽, 이쪽을 볼 것 같고 지금 HYT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 쪽으로 전략을 꾸려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바닥은 잡았지만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 목표가 9,400원에서 9,500원 사이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